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용사리의 찬우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랜만에 우리 동혁이가 나와줬습니다. 때링. 오, 언제가 마지막인가? 흑역사 보는 거. 아, 안 돼!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준 이유는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MBTI. 아, MBTI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다비치 선배님이 인터뷰 같이 이렇게 봤어요, 하시는데 봤어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고 재밌겠다 해가지고 저와 반대가 누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동혁이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동혁이를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른가요, 저희가? 다르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멤버고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저는 준혜랑은, 준혜가 동혁이랑 같잖아요. 아, 준혜는 진짜 나랑 성격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준혜, 준혜 얘는 MBTI 다시 해야 돼. 얘 ENFP 아니에요. 그래요? 얘 아닌 것 같아. 나 밥 먹고 있지. 웬일? 네가 왜 전화를? 야, 난 전화하면 안 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이 좀 많은데, 저는 이 MBTI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사람들이 맹신하지 않나. 아, 그거 진짜 맞아. 오, 네. 맞아. 본인 MBTI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저는 ENFP. 나는 내 거 너무 어려워. ISFJ. ISFJ면 네. 나랑 F만 갖고 다 틀린 거네. 아, 이거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치. 네, 찬우님이 ISTJ랑 ISFJ랑 번갈아 나오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이러면 아무도 안 좋아해. 이러면 너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러면 나 우울증 와요. 그러면 나 우울증 와요. 난 보지 말자 그렇게. 나 너무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밥 먹으러 가자. 나도 밥이나 먹자 그럴 것 같아. 거기서 더 뭐라 그래요? 머리 진짜 이상하다 이래? 티분들은 어떻게 잘랐는데? 티 있으세요 혹시? 티?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반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영희가 이것이 영희 아니 그럼 무조건 영희가 잘못한 거죠? 그건 영희가 잘못했죠. 철수는 잘못한 게 없지. 형 철수예요? 저는 철수. 와, 형 결과가 한 개고. 형 너무 무서운데요? 왜 그래요? 아니 도와주려고 해서 도와주다가 깬 건데 그 그래도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 아, 그러면 철수가 너 사업 도와준다 그러다 10억을 말아먹었어, 네 돈. 응. 그 영희는 네 돈 훔쳐가려다 1억을 훔쳐갔어. 응. 그럼 누가 더 잘못한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철수 묻어. ISFJ, ENFP가 확실하지. 아우. 인싸 중 아싸고, 아싸 중 인싸. 아, 그거 진짜 맞아. 여기 있지 않아? 내가? 뭔가 내가 그렇게 막 되게 유머러스하고. 맞아. 그 팬들도 그렇게 보시잖아요. 찬우 되게 말도 잘하고 재밌고. 밖에 나가잖아. 밖에 아무 말도 못해. 안녕하세요. 저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찬우 최근에 드라마 찍었잖아요. 이 자식 숙기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할 텐데. 맞아. 어떻게 친해지려나,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을 때 절대 먼저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카톡도 많이 보내면 안 되고, 다가와서는 안 되고, 먼저 다가와서는 안 맞아요. 찬우 그래요. 난 정말 자연스럽게 친해져야 돼.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30번 이상 나랑 봐야 돼. 관심도 안 주다가 생일날 진짜 필요했던 선물을 하나 주고. 그러면 뭐야 이거 이러고 약간 머릿속에 생각은 막 100개가 있는데 맞아요. 하나만 얘기하는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애교가 많은 건 아닌데 가까운 사이에는 혀짧은 소리를 내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혀짧은 소리를 내진 않는데 찬우만의 애교가 있어요. 진한이 형이나 뭐 바비 형한테 형, 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혀 짧은 소리는 진짜 모르겠다. 감정이 풍부하고 표정에 다 들어간다. 맞아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되게 신나는 일이 있으면 못 감춰요. 또 이렇게 들으면 또 맞다? 너 뭔 일 있으면 너무 티나. 특히 준혜는 스케줄 아침에 갔어. 얘 표정만 보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 그냥 안 좋은 일 있구나. 되게 단순해. 리트리버 같아 둘 다. 맥락 없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한다. 맞아요. 저 걸어가다가 혼자 춤추고 그래요. 그럼 난 도망가겠지, 옆에 있어. 차로는 그러면 왜 이러냐고 막 가만히 좀 있으라고 자꾸. 카톡 보낼 때 이모티콘을 최대한 활용한다. 저 멤버들 이름 앞에도 이모티콘 붙어있어요. 충동 구매를 엄청 잘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충동구매 내가 잘하는데? 어. 페이스북 보다가 어 뭐야 이런 게 있다고? 댓글을 봐. 어 너무 좋아요. 다 알바인 거 아는데 이미 나는 시키고 있어. 저는 근데 돈을 막 쓰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남의 실수엔 엄청 반대하나? 내가 실수하는 거에는 스스로 벌을 내리고 오. 자기 반성을 심하게 2만% 공감. 킹덤 할 때 얘가 혼자서 뭘 했거든요 다른 거랑. 저희가 보기에 와 잘했다 근데 혼자서 막 뭐 이걸 뭐 하는 거 실수했어. 저희가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멤버들이 뭐 실수했다 그런 건 아 그럴 수 있지 그럼 아 맞지 했어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내가 했다? 나는 나가 뒤져 으악 안 돼 으악 갑자기 친구한테 야 놀자 지금 당장 나와 라는 전화가 온다면? 나가요. 어 나 회사 가는 중 왜? 그러니까 야 커피나 한잔 하자 차 돌려요. 그 친구 만난 거 무조건 계획적으로 해야 돼. 약속을 해놓고 나 화요일날 누구 만나 수요일날 누구 만나 목요일날 누구 만나 이대로 해야 돼. 5일은 스케줄을 하고 하루는 나가서 놀고 하루는 나와서 집에서 쉬었겠죠? 아 그쵸? 그러면 내가 쉬었던 나의 손은? 이틀. 나도 이틀인데 밖에서 논 건 휴식이 아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다른 게 저는 쉬는 날이 있으면 집에만 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에너지는 혼자 충전해야 돼. 안 친한 사람이 밥이나 먹자 하는 건 약간 좀 스케줄 같아요. 난 내가 혼자 있으면 무조건 난 아픈 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촬영 막바지가 되면은 우리도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촬영했는데 여기 끝나고 뭐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 뭐 스케줄 괜찮으시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게 갖고 찬우는 스케줄 끝났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바나나 쉬어야겠다. 만약에 얘가 옆에서 이런 거 얘 옆에서 이 말을 꺼냈잖아. 만약에 우리 끝나고 뭐 다 같이 고생했는데 밥이라도 먹고 어. 그럼 나는 옆에서 만약 그걸 들었어 그럼 약간 정말 아, 속으로 약간 아,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 나는 솔직히 준에는 평소엔 INFP 같아. 근데 여기 한 잔 들어가면 걘 ENFP가 되는 거 같아. 그래? 아 그럼 준혜한테 전화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나만 물어보자. 아 일단 그걸 한번 나랑 내기를 해보자. 얘가 전화를 안 받는다 받는다. 난 안 받는다. 난 절대 안 받아. 난 받는다. 그래? 왜냐면 준혜가 최근에 되게 외로워했어. 우리 보고 싶다고 했어. 안 받을 것 같은데? 어, 야, 그치? 뭐해? 나 밥 먹고 있지 웬일 네가 왜 전화를 그래 봐봐 받는다니까? 야 난 전화하면 안 돼? 이거 하나만 너가 대답해주면 돼. 너가 일주일에 다섯 번을 스케줄을 했어. 하루는 밖에 나가서 현욱이랑 놀았고 하루는 너가 집 숙소에서 쉬었어. 그러면 너가 일주일에 총 휴식한 날은 며칠이야? 뭔.. 아 잠시만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준혜 봐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쉰 날은 총 며칠이라고 생각해? 이틀이지 그러면. 이틀이? 이틀이라는데? 만약 내 일인 사람은 그지 그래 알았어 고생해. 그래 어 촬영 잘하고 잘해. 바로 받았네. 웬일이냐. 멍 때린다 할 때? 저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데 멍 때릴 때 공룡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파트를 밟고 다닌다면 아파트가 얼마나 버틸까. 진짜 이상하다. 전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어. 제가 야구선수라는 생각 맨날 하거든요. 현실적이지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그게 현실적인 거지. 포대자루를 타고 엉덩이로 대관령 내려오기 트월킹 추면서 한라산 오르기 중 뭐가 더 어려울까? 당연히 트월킹 추면서 산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한데? 아 왜냐면 저희가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거 뭐 있지? 예를 들어 뭐 만약에 뭐 천 원으로 한 달 살기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널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와우 난 너무 감동. 나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형은요? 왜? 네가 뭔데? 두 분 다 호빵맨이에요? 머리를 조금만 떼어달라 그래요? 응 떼줘요. 떼주지 걔 맨날 아무나 다 떼주는데 뭐 진짜 좀 안 돼. 왜 안 떼줘요? 맞아 떼주면 나한테 피해가 나. 형 우리 도와주면 피곤한데 어떻게 도와줘요? 저 이거 오늘 동혁이가 아니라 그 저희 대산이 형은 대산이 형 어차피 팬들이 다 알거든요. 대산이 형 윤영이 형 채널에 그치. 많이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동혁이와 함께 MBTI 정말 얼마나 다른가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히려 비슷한 게 더 많지 다른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의외로 저희 매니저 형이 오늘 본인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다음에 만약에 또 정말 다른 사람, 이 사람 진짜 나랑 다르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또 섭외해 와가지고 재밌게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